선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제주에선 말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제주말의 우수성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중훈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제주마. 영주시 경속 한 장면으로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색 풍경입니다. 시야도 뻥 뚫린데 저렇게 말들도 되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되게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편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이 말의 고장 제주에서 제주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말 관련 축제인 제주마 축제가 도민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제주마 축제에서는 말을 주제로 한 어린이 승마 등 다양한 체험과 드론 라이트쇼, 콘서트 등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6.25 전쟁에서 맹활약한 호국 영웅 레클리스도 조명하며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마 축제를 맞이한 이 시점에 제주 관광 말 테마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막식을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선 처음으로 국제 승마 대회도 열립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20여 개국 2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승마 기술을 뽐낼 예정입니다. 제주가 말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국내 대한민국의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런 말 관련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2014년 전국 1호 말산업 특구이자 우리나라 말산업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는 말 관련 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